아, 차 마실래? 헬로우 비너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옥상옆 대나무숲. 이제 옥상옆 대나무숲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세진 씨, 윤주 씨, 패스의 N군이 시원하게 속풀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 저희 옥상 달빛 공연에 H님이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든 H님 옆자리에 앉은 두 여자분께 제가 한마디 올릴게요. 저기요. 남자 혼자 콘서트 보러 온거 처음 보세요? 아무리 처음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떠들고, 어쩜 그렇게 매너 없으십니까, 네? 혹시라도 또 콘서트를 보러 가시면, 공연 예의, 이거 꼭 숙지하시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신발 찾아주겠다고 하다가 혼자 물에 빠져놓고 세탁비를 달라고 하시던 그 청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기요. 제가 찾아달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찾아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실수해서 물에 빠져놓고 왜 저한테 세탁비를 달라는 건데요? 내가 아줌마라서 만만해 보여? 여자라고 막 나가는 거냐고요? 앞으로 여기저기 참견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 챙기세요. 여자친구를 위하는 척 하며 헤어지자고 해놓고 금방 다른 여자친구를 만들어버린 K님의 옛 남자친구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군대 있을 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내 돈으로 다 하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너? 널 기다리게 하기 싫어서 헤어져? 그리고 딴 여자를 만나? 야, 네가 사람이냐? 차라리 하루라도 일찍 널 데려간 그 여자가 고맙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못된 자식아! 마지막으로 막말을 퍼부어 우리 S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S님의 친구라는 분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난하냐? 야, 나는 널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서 힘든 얘기 다 털어놨는데 넌 어쩜 내 아픈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냐고. 앞으로는 절대 너한테 내 얘기 안할 테니까 나 아는 척하지 마. 알았어? 아, 시원하다. 후.